지난 주말에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걷기 행사가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세계 여성평화운동가들과 시민단체 회원 천여 명은 통일대교에서 도라산 평화공원까지 행진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통일대교. 수많은 남북 교류가 이 다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흰색 옷을 입고 평화를 상징하는 스카프를 두른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를 외치며 평화의 다리를 건넙니다. No war, yes peace. No war, yes peace. No war, yes peace. 한국 YWCA 연합회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여성 평화 단체들이 남북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국제 여성 평화 걷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걷기 행사는 지난 2015년 세계 여성평화운동가들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북에서 남으로 걸어 내려온 것을 계기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리어드 맥과이어를 비롯해 16개 나라 30여 명의 국제여성 대표단과 시민단체 회원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I want to thank the Korean people for coming out and working for peace. I want to say we stand with you all the way in solidarity. 참가자들은 통일대교에서 도라산 평화공원까지 5.5km를 행진했습니다. 섭씨 29도에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지만 발걸음만은 힘찼습니다. 별로 그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한 다 걷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참가자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평화 통일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는 길이 쉽지 않았는데요. 평화를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2018 국제 여성 평화 걷기 선언문을 발표하고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여성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잘 그 해결을 해서 정말 평화롭게 그 지어주신 이 세계 속에서 잘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한편 평화를 향한 이들의 마음이 전해진 듯 이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깜짝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